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태경 멜론 농원 농부 진태경입니다. 여기서 지금 뭐하고 계세요? 네, 오늘 멜론, 수심 멜론 수확하는 날인데 아직 일꾼이 안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일꾼이요? 네네. 어? 저기 오네요? 저거 호박인가요? 호두예요. 아, 자 이제 일할 때도 됐으니까 같이 일하러 들어가 볼까요? 왜요? 저거? 수심 멜론이라고 하는데 저희 수심 멜론은 네트가 없는 무네트 멜론입니다. 색깔도 아이보리색으로 다르고요. 질 좋고 그리고 일조량이 풍부한 수심면에서 자란 저희 수심 멜론은 당도도 높고 식감도 일품이고 그리고 향도 깊어서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이 먹기에도 일품입니다. 자, 진짜 일하러 가시죠. 그럼 일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저기까지. 농부장 힘들어? 알았어. 그럼 이거 한번 잡숴봐. 홍부자 어때? 맛있지? 근데 수심 멜론을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먹냐? 일단 그늘진 상온에 하루 이틀 정도 놔두면 후숙이 돼요. 후숙된 후에 드시기 두세 시간 전에 냉장고에 넣었다가 드시면 아주 시원하고 달콤한 멜론을 느끼실 수 있어요. 편한 수심 멜론은 대부분 이제 직판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이렇게 판매장에 와서 구매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전화나 문자 같은 걸로 이제 직접 농장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온라인 판매도 하고 있으니까 인터넷에서 직접 구매하셔도 됩니다. 아, 멜론을 이렇게 보셨을 때 밑부분을 꽁지라고 하는데 그 꽁지 부분을 살짝 눌렀을 때 어느 정도 부드럽게 들어가면은 잘 익은 거예요. 근데 덜 들어간다거나 너무 푹 들어가면은 덜 익은거나 과숙된 거였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구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꼭지 부분은 어느 정도 말라 있어도 당도가 올랐다는 얘기니까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최고의 맛과 향을 자랑하는 선한 수심 멜론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수고했어요.